안녕하세요. 수소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17년 차 승무원 나태옥입니다. 제가 2007년 8월부터 시내버스 운전자로 일을 했는데요. 현재는 저 수소버스 운전사로서 고항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. 수소버스는 수소와 산소가 만나면 물이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생깁니다. 이 에너지가 전기로 바뀌면서 버스가 달리는 겁니다. 수소버스에는 탱크 5개가 버스 2에 실려 있습니다. 일반 엔진버스는 배기가스가 나오는데 수소버스는 나오는 게 깨끗한 물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 때 필요한 산소가 굉장히 청정한 산소여야 해서 대기 중에 있는 공기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버스에 있는 여과 시스템을 통해 각종 미세먼지를 걸러 사용을 해요. 그러니까 대기 중에 있는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해주는 효과가 있죠. 달리면 달릴수록 이제 공기를 정화해주니까 달리는 공기청정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. 다른 버스들과 차이가 많았습니다. 우선 시동을 켰을 때 조용하고 운행 중 기어 변속을 해도 자동으로 가다 보니까 움찔움찔하는 그런 것도 없었고 조용하고 안정적이니까 운전자뿐만 아니라 손님들도 굉장히 편안해 하셔서 만족스러웠습니다. 조금 과장하자면 우주선을 운전하면 이런 느낌인가 싶기도 하고요. 수소는 하루에 한 번 충전하는데 저희 공항버스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. 하루에 보통 한 400km 이상을 다니는데 이 정도면 금방 되는 거죠. 저희는 국내 최초로 버스 차고지에 수소 생산 기지를 만든 곳입니다. 차고지와 수소 충전소, 수소 생산 기지가 다 한 곳에 있으니까 24시간 자체 생산한 수소를 직접 빠르게 충전까지 할 수 있죠. 허비한 시간이 적으니까 승무원들이 정시 안전 운행을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. 한 번은 이제 수소버스에 타고 싶었다며 다른 버스를 모두 보내고 제가 운행하는 버스를 기다렸다가 타신 분이 계셨어요. 여보세요. 뭔가 실제로 수소버스에 대한 관심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수소버스가 친환경적이고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잖아요. 이런 걸 알리는데 작게나마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죠.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수소버스가 더 많은 도시에 보급되어서 승객들이 좀 더 쾌적하고 편안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뿐입니다.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환경도 더 좋아지고 에너지도 더 절약될 것 같고 어른으로서 미래의 아이들에게 더 쾌적한 환경을 선물할 수 있도록 해야죠. 수소버스를 운전하며 새로운 내일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야죠.